미스터 M. 나는 당신의 미스터 M이라고 부릅니다. 리누에게서 제 기억을 지워주세요. 현민우 씨, 꼭 기억해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이 달력을 보고 이번 웹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갈수록 사방이 꽉 막혀있어요.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파요. 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오직 당신만 보고 있었으니까. 저기, 저 몰라요? 이 달력이 본인께 맞다면 한민우 씨 기억 어딘가에 분명 잃어버린 당신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미술실, 자전거, 첫 키스. 반가워, 난 미미야. 사실 난 너희들보다 나이가 딱 5살 더 많아. 선생님, 여기가 미친 듯이 뛰어요. 두근두근했다가 또 지러지렀다가 둥실둥실한 게 눈도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 뭐가 보여요. 한민우, 나 그림 하나 만들 줄어? 이쁘지? 얼굴 좀 확대해서 그려주라, 응? 어서오세요.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와, 좋다. 어디가 아픈 거야? 몰라, 어디가 아픈지. 근데 언제부터 아팠는지는 알아.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리누에게서 제 기억을 지워주세요. 나 혼자만 아파하면 돼요. 영국에 있을 때 웹툰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한 작가님 거였어요. 놀랐어요. 꼭 나 같았거든요. 궁금해졌어요. 그걸 그리고 쓴 사람이. 한 작가님, 마감 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 전화도 없으시고. 한민우 작가가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 작가님? 한 작가님!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작가님은?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 아니에요. 한없이 빛나는 사람이. 사실 이별의 가장 좋은 약은 시간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지. 민우에게 기억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민우에게 기억을 찾아주고 싶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요. 기억이 나셨습니까? 기억하지 마요. 그냥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계속 만나요. 떠나고 싶지 않아. 만나면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